일단은 치료 목적이 우선이었습니다. 애가 이제 언어 발달이나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미술을 통해서 내 아이가 언어 능력이나 지적 능력이 좀 향상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로서는 무엇이든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. 그래서 다른 분의 소개를 통해서 이 치유 미술에 대해서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된 계기가 된 거죠. 일단은 가장 먼저 자신감이에요. 자기가 그 무언가를 해나가는 어쨌든 그림이 완성되기에는 아주 많은 시간들이 걸리잖아요. 한 작품을 할 때는 처음에는 뭐 한 달 그러다가 하기 싫으면 선만 하나 긋고 올 때도 있고 선생님이랑 그냥 놀고 올 때만도 있고 이렇게 시작됐거든요. 근데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는 그림을 아주 일사천리적으로 자기가 우리가 속기 뭐 이런 표현 쓰기는 좀 그렇지만 영감을 받았다 싶으면 하루 안에도 작품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. 그게 일상생활로 이어짐에 있어서 굉장히 밝아지고 긍정적이고 자기가 존재함을 좀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로 좀 큰 것 같습니다.